공정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 세법 제1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재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 이 시간에 먼저 재산세의 개요 및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개요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라는 거 아시죠? 지방세. 또 그 과세 주체는 시군구 아니겠습니까?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 아니겠습니까? 일명 보유세라고도 하지요. 네. 그래서 원래 보유세는 지방세에는 재산세가 있고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세이며 보유세이다. 그런 시군구의 토지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다섯 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과거 역사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특성 보니까 1번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그리고 보유과세다. 일명 보유세이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로서. 재산세는요, 언제 기준이냐. 매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매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요,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토지 빼고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의 물체 중심이기 때문에 일명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물세라고 하는 건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물세이면서 인세도 들어갑니다. 인세. 이 인세는요, 여러분들이 시군구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배우는데 이 토지분 재산세는요, 소유자별 합산합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인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세이면서 또는 인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재산세는 능력에 따라서 과세는 응능과세이면서 또 이익에 따라서 수익 창출 능력에 따라서 과세는 응능과세이면서도 또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응익과세다. 그러니까 이 응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응능과세가 되겠고 응익과세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재산세는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응익과세. 또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는 응능과세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86쪽에 보니까 이 재산세는 말이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였잖아요.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나와서 내는 거니까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납부일까지 납부 마감일까지 안 내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는다. 그렇죠?
가산금, 그리고 이제 뭐 또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또 붙는 게 있죠. 뭐 중가산금도 붙지만 결과적으로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물납. 물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산세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액 부담이 크니까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 시는 물납 제도가 있고, 이번 개정됐죠. 2020년도부터 개정되는데 이따가 나중에 책 교재 그 개정된 걸로 알려드릴게요. 분납 있습니다. 분납. 분납 제도가 이게 개정됐는데 2019년도까지는 500만원 초과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개정돼가지고 250만원 초과 시에는 분납, 나눠낸다. 일정 금액. 그러니까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 제도가 있다. 2개월 이내에 분납 제도가 있는데 개정됐습니다. 500만원 초과해서 250만원으로 개정됐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 제도가 있는데 물납은 1000만원 초과, 분납은 250만원 초과할 때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교재 보니까 나왔는데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서, 현황부가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상황과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현황이 상이할 때 다를 때는 뭘로 부과하겠다? 사실상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쓰지 않고 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뭐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뭘로?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겠다. 여러분 재산세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느냐, 주거용이 아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공부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장부지요. 공적인 장부에 등재된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세 현황부계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세는 말이죠.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 제도라고 합니다.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말이죠. 출제 문제가 항상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186쪽 과세 주체가 나옵니다. 과세 주체. 과세 주체가 과세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과세 주체는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과세 대상 재산에 그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소재하는 그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요, 과세 주체가
특별시하고 구가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이면서 구세이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86쪽에 보니까 제일로 박스 과세 주체별 비교가 나왔죠?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시군 구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그러니까 시군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세와 구세이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다. 그러나 특별시는 특별시세이면서 구세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87쪽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과세 대상은 다른 말로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이런 말을 쓰죠. 뭐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는데 거기 또 나왔죠.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공적인 장부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뭘로 과세하겠다?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상이 먼저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 토지는 말이죠. 우리 그 과거에 그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2차 과목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등기는 등기법이 되겠고 토지는 뭐냐 법률이 거기 나왔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의 정의란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의 정의란 등록이 되는 토지와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토지라는 건 뭐냐? 미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토지에서는 중요합니다. 주택분 토지는 제외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토지 중에 주택분 토지는 제외된다. 자, 이게 중요한데 시험에 주택분 토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그 단독주택에 땅이 있잖아요. 그 토지는 이 토지가 아니라 그냥 주택의 부속토지로 봐가지고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통합과세합니다. 통합과세.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건축물분 재산세가 있고 상가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대한민국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된다. 모든 토지인데 그 사실상의 토지에는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데 단 토지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토지는 제외된다. 왜?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는 따로 안 나오고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기 때문에 주택분 토지는 포함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참고하게 나왔죠. 모든 토지란 말이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강의 중심의 강의를 들으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 때 중요한 부분, 또 평상시에 그 진도 과정에서 타치 안 했던 부분 중에 또 사례 중심으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강의하는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분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뭐 상가라든가 공장용 건축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주택이 아닌 것, 모든 건축물.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 아닌 것은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건축된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된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지방세법인 취득세의 건축물과 동일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축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그런데 이 주택에는 토지와 건축물은 뭐 한다? 제외된다. 거기 나왔죠?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뭐 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축물이 바로 주택인데, 이 주택에는 여러분 공법에서 주택법 배우죠? 주택법에는 뭐가 있나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그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여러분,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어떻게 삽니까? 연립주택은, 이런 연립주택,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4계층 이상인데, 4계층 이상인데,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죠.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큽니까? 연립주택이 범위가 크지요.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주택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바닥면적의 10배,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은요, 거기 나왔죠. 3번 주택은 주택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독주택 가지고 있다면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선박 나왔죠? 선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배입니다. 동력을 이용하는 배, 기선. 기선. 사람이 뭡니까?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는 배, 범선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배는 이제 전마선인데 거기 부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요. 뭐짐 같은 거 싣고 그 배, 다른 배에 끌려가는 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선이라고 합니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 끌려가는 배, 이런 것들을 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항공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하는 비행기가 되겠지요. 비행기, 비행선, 뭐, 회전익, 활공기.
회전식 항공기는 뭐 헬리콥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즉 탑승해서 즉 조정하는 항공기, 유인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세 현황 보고입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공적인 장부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요.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에 있는 공적인 장부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다를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예를 들면은 공부상에는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어요.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이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분하고요 건축물하고 세율이, 재산세 세율이 달라요. 네.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이 건축물 같은 거 세율이 1000분의 2.5예요. 그런데 이 주택은요 1000분의 금액에 따라 달라.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1000분의 2.5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초과 누진은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나중에 재산세 세율 배울 때 공부할 텐데요. 이렇게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좀 문제 푸는 게 좀 이르지만 한번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물세이다. 물세 맞죠.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인세에 들어가는데 거기 나왔죠.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라는 게 뭔가, 별도합산 토지라는 게 뭔가, 이거 안 배웠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거기 나왔죠. 인세이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물세, 건축물 재산세도 물세, 선박과 항공기도 물세.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토지에도 이따가 분류합니다. 토지의 분류에는 여기 토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종합합산 토지라는 것은 이런 그 나대지 같은 거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합니다. 학개론에서 배우셨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이런 것들은 종합이 되겠고요. 상가 건물이 있는 부속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속 토지는 별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 토지가 있는데 이따 다시 공부할 겁니다. 2번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뭐에 의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맞습니다. 3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건축물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입니다. 평상시 훈련을 해야 돼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다.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건축물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율이 1000분의 2.5. 이게 비례세율이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중에 이건 세율에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또 이런 선박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선박에도
일반 선박이 있습니다.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차등을 두 개 했죠? 고급 선박은요, 10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같은 경우도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뭐 고급 항공기란 말 없고, 선박에는 일반 선박과 고급 선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의 세율은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고,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 주택분 재산세는요, 4단계가 되겠고요. 또 토지분 재산세는 3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재산세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있다. 거기 나왔죠.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며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맞아요. 재산세는 보유가세에 속하는 조세이다. 그쵸? 보유세로서 시군 구세이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이 붙겠죠. 자, 이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이 나오는데요. 이 토지에는 구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이거 토지의 분류,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토지는 생산성 토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제목부터 기억하세요. 좀 용어가 생소하니까, 처음 들으니까 좀 헷갈릴 텐데, 분리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두 번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세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여러분,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용어를 기억하세요. 분리. 이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성 토지에는 이런 세율이 좀 낮습니다. 저율입니다. 저율. 세율이 낮고,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요, 1000분의 2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50짜리가 있습니다. 1000분의 얼마입니까?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이죠. 1000분의 40. 갑자기 생산성 토지는 저율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고,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데요, 아까 고급 선박은 1000분의 40이 아니라 1000분의 50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이다. 그러면 이 생산성 토지 1000분의 0.7은 뭐냐? 이런 겁니다. 전, 답, 과수원. 이 전, 답, 과수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그런데 이 농지에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땅입니다. 자격 농지를 말합니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땅. 자격 농지. 자격 농지.
스스로 농사진 자격농지가 1000분의 7이 되겠고, 그리고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목축업에 사용되는 토지죠. 그런데 이 목장용지에도 소를 몇 마리 양육하느냐, 돼지를 몇 마리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기준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초과가 있는데, 이때 목장용지에는 기준면적 이내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요 기준면적 초과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되겠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2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런데 이 공장용지에도 기준면적 이내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가 되겠고,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 그러니까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그럼 이 합산이라는 건 뭐냐? 여기 합산이라는 것은 시군구에 있는 토지가 여러 군데 있다면, 같은 시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있다, 만약에 뭐 서울 강남구에 있다, 강남구에 땅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그 종합길이는 서로 합치겠다, 별도길이는 서로 합치겠다. 만약에 내가 강남구에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상가 건물끼리 땅을 다 합쳐서 가세하겠다,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분의 2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땅 중에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발전용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산업발전에 기하는 거 얼마나 맞습니까? 산업발전. 그러니까 생산성 토지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7, 그리고 공장용지와 주택 및, 제목만 기억하세요,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 공급,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인데 뭐냐,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렇게. 네.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인데 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별장, 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와 죄송합니다, 골프장용 토지, 별장이 아닙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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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사치성 토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치성 토지, 사치성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데,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그리고 이제 여기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토지 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도 종합합산이 되겠고요. 또 잡종지, 종합합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별도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땅 중에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상가 사무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 사무실에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입니다. 기준 면적 이내, 여기도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 그리고 별도 합산에 들어가는 게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요, 토지의 분류는 꼭 시험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한다는 건 뭐냐? 뭔가 나눈다는 건데, 생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가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다. 1000분의 0.7은 자격농지라든가 목장용지. 자격농지는 전답과손이 되겠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에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데,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도 합산은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이 있는 땅은 다 별도 합산이다. 그러면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합산이 아닌 것은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것. 별도 합산은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라고 그랬어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아닌 건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그러면 주거용 부속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없어요. 그냥 주거용 부속 토지는, 주택용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부속 토지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상가 건물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 합산. 그리고 기준면적을, 문제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 나대지는 어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지요? 나대지. 나지라고 하잖아요. 나지는 어디에 들어가? 종합합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건부지라고 하는데,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의 건부지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재산세의 개요와 특성부터 해가지고 과세 주체, 과세 대상 중에 지금 토지분, 토지 분류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 190쪽에 보시게 되면 토지분 쭉 나와 있죠.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류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류. 자, 여러분 다음 시간 2교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